네,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. 개인 비리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. 정원석 기자입니다.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. 원 전 원장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지 이틀 만입니다. 통상 고소고발 사건은 수사 착수까지 고발인 조사 등 상당 기간이 소요되지만 원 전 원장의 경우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수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. 정권 초 원활한 국정 운영을 돕기 위해 야당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불필요한 의혹들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 검찰은 지난 주말 출국 금지한 원 전 원장을 우선 소환해 각종 의혹 사항들을 확인할 계획입니다.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고 최근에는 원장님 지시, 강조 말씀 문건 등을 통해 4대강 등 국책 사업 등에 대한 여론 조작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. 이와 함께 검찰이 원 전 원장의 미국 호화 저택 구입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 출국 금지 조치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.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말,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소환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TV조선 정원석입니다.